자, 이번에는 관심 있는 사회 뉴스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소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세 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축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렵게 월드컵 9회 연속 진출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그런데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 때문에 이 본선 나가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히딩크, 이른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던 히딩크 전 감독이 기자회견을 열고 어떻게든 한국팀을 돕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요. 히딩크 전 감독의 입장이 뭐길래 네.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 엊그저께 그 네덜란드에서도 기자회견을 히딩크 감독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내가 어떤 식으로든 한국 축구의 그 발전, 더군다나 러시아 월드컵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할 바를 그 다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그 공식적인 감독이 아니다라고 할 순 치더라도 뭐 기술에 대한 자문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기여할 바를 다 하겠다. 이것이 공식적인 그 입장입니다. 심지어 연봉에 있어서도 1달러만 받아도 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까지 밝힌 거 보면 상당 부분 이제 그 애착이 있는 것 같고요. 그 2002년 월드컵 신화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봤던 그 무기력한 경기의 어떤 하나의 반작용으로 지금 확 바꿔야 된다. 지금 빨리 바꿔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축구협회와의 갈등에서 비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청와대 청원 사이트가 있죠. 청원 글에 히딩크 감독을 선임해야 된다. 또 선임해달라는 요청하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누리꾼들의 반응이 지금 폭발적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엄청납니다. 특히나 네. 청와대에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게 참 쉽게 있는 그렇죠. 일이 아닌데요. 네. 네, 그런 일이 생기고 있고요. 또 글이 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또 동조하는 그런 여론도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나 포털 사이트에 있는 그 뉴스 댓글에도 거의 뭐 10대 1 정도, 9대 1 정도로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축구인들은 약간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축구 팬과 그리고 축구인들 사이에서의 잠깐 그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이게 사실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고 관여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게 축구에 이제 정치 또는 정치인들이 정권이 정부가 관여하면 이게 징계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그 FIFA에서 징계를 내려가지고 이제 공식적인 출전 자격이 지금 정지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아쉬워하는 마음 또 이제 또 급한 조급해하는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청와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네. 축구 협회 차원에서의 어떤 그 해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또 외국도 보면은 국가대표 축구 감독을 놓고는 뭐 전 국민적인 관심사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히딩크 감독 측과 대한축구협회 측이 지금 뭔가 다투고 있다. 네. 자, 그 쟁점이 뭡니까? 무슨 이유로 네.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까? 쟁점도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축구협회는 히딩크 감독 측으로부터 명확하게 네. 공식적으로 제안이 오지 않았다 네. 그런 입장이고 히딩크 감독 측은 지난 6월달에 뭐 메시지를 보냈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 사실 메시지 보낸 걸 가지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네. 그래서 축구협회 측의 말이 뭐 딱히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궁한 처지 아니냐 메시지가 왔으면 그걸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쪽에서 먼저 대시를 했어야지 언제 이렇게 딱 거들을 피우고 앉아서 저쪽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축구협회 측에서는 히딩크 감독을 모셔오려고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히딩크 감독 측이 이번에 딱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명예, 돈 이런 건 문제가 안 된다 심지어 1달러를 받고라도 해볼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축구협회 측의 미온적인 자세하고 히딩크 감독 측의 자세하고 조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건데 히딩크 감독 쪽도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요청은 하지 않으면서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외곽을 때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는 히딩크 감독의 목표는 내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본인의 지도자 인생의 마지막 정점을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싶고 이왕이면 한국 대표팀에서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먼저 매달리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외곽을 이렇게 슬슬 때리 말을 흘리면서 한국 축구협회에서 나를 좀 모셔가 주기를 모양새를 갖춰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축구협회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춰줄 생각은 별로 없고 우리나라 국내 지도자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지금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히딩크 감독과 김호건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죠. 두 사람의 진실 공방도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 핵심적인 것은 그 연락을 공식적으로 받았느냐의 그 여부입니다. 네. 히딩크 재단 그 측에서는 네. 전에 이미 그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는 문자 등을 보냈다. 그런데 네. 처음에 그 김호건 위원장 얘기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다가 네. 문자에 관한 그 내용이 그 드러나니까 그런 적은 있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지위가 카카오톡 문자 하나로 될 것이냐. 그래서 그때 좀 잊어버렸다. 이와 같은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김호건 감독이 그 10여 년 전에 히딩크 감독에 대한 언급을 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언급을 많이 그 했었었죠. 저 히딩크 감독은 돈만 아는 뭐 이런 사람이다. 아,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상당히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차에 이번에 그 연락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제 무시하는 듯한 또는 한국 나름대로의 그 기술 체계를 가져가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건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그냥 평범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혹시 그 선수 선발 과정이나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그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것을 이제 그 활용하고 싶은 혹시 고질적인 한국 축구의 병폐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기 때문에 계속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 중에 한 숨은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다음 달 7일 이른바 우리 신태용 호죠,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이 러시아와 평가전을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러시아와의 평가전을 주선한 인물이 바로 히딩크 감독이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네. 히딩크 감독이 러시아 국가대표 감독도 지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인맥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평가전 상대를 정하는데 사실 러시아가 월드컵 차기 월드컵 개최국이기도 하고 네. 또 현재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평가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도움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마운 상황이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꼬여버리게 되니까 네. 지금 감독직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계속 수행하는 것이 맞냐 그러냐에 대한 그 논란이 있는 신태용 감독이 선수단을 이끌고 가서 출전을 또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럼 현장에 이제 히딩크 전 감독이 현장에 나온다면은 사실 또 신태용 감독과 히딩크 전 감독이 또 마주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상황도 굉장히 난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축구협회 차원에서 히딩크 전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실제로 기술고문 등의 직위를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축구에 대해서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축구협회 비리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팬들은 우리 축구팀들이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 이런 비리 탓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축구협회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인카드 같은 것들을 부정하게 사용했다. 네. 그때 뭐 조중현 회장 같은 경우에 이 부인 항공료라든가 뭐 골프 대금이라든가 네. 그 외에도 축구협회 임원들이 옛날에 유명 스타플레이어 선수 출신들이 많거든요. 뭐 김주성 선수 출신이라든가 황보관 선수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부정하게 돈을 썼다라고 지금 적발이 됐고 경찰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몇몇 저분들의 도덕성이 문제가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의 관행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다른 사람들의 혐의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경찰이 더 수사한다고 하니까 어쩌면 이 일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축구협회는 지금 옛날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달라졌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축구 팬들은 축구협회에 대해서 옛날부터 좀 불신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그 어떤 부정적인 사건까지도 터진 데다가 히딩크 감독을 아예 원천적으로 모셔올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긋나긋하지 않으니까 아예 기본적으로 배제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서 이게 히딩크 감독을 모셔오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자칫하면 축구팬들에 의해서 축구협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정당하는 그런 사태로 번질까 봐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5천만 국민들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응원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인과 그 부인의 내연남이 남편을 니코틴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무기징역 선고되면서 화제가 돼서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엔 부부 싸움 끝에 함께 니코틴을 마신 부부가 결국 아내만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이제 한 8개월 전에 그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부가 그 가정의 그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그 싸움을 하며 부부 싸움을 한 것이었죠. 네. 그런데 그 당일날 예, 감정이 격해진 그 탓인지 예, 함께 죽자라고 합니다. 네. 즉 동반 자살을 표면상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소주잔에 이 니코틴 원액을 그대로 딸고서 네. 함께 그 마십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이 과정에서 토했기 때문에 네. 니코틴을 바깥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그 부인은 이것을 직접 그대로 이제 먹었기 때문에 뇌사 상태 진정지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 8개월 동안 이제 그 병원에 그 입원을 그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장례식도 그 다 치렀지만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그 동반 자살이 아닌 것 같다. 그 남편이 무엇인가 소위 속여서 유괴로 살인을 한 것은 아니냐 이와 같은 그 상황에서 현재 자살 모습인데 정말 자살이냐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니코틴, 대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길래 이렇습니까? 사실 담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접하는 용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독성이 아닌가 생각하기 네. 쉬운데요. 네. 사실 이 니코틴이라는 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독성이 세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급성 니코틴 중독에 이를 경우에는요. 뭐 단순하게는 구토, 복통, 설사, 어지럼증 등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니코틴의 그런 그 섭취, 섭취량이 굉장히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사망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전에 뭐 신경마비, 경련, 기절 등등이 나타나고 호흡곤란으로 이어져서 사망하게 되는데 그동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니코틴이 자살수단으로 이용된 사례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자살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하는 것인데 니코틴 원액이 사실 이제 전자담배 등에 이용되기 때문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특별한 그런 제재 수단 없이 계속해가지고 이런 그 살해 또는 자살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우려가 크고요. 특히나 이제 뒤늦게 유해 화학물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입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좀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지난해 12월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벌써 12월이면 10개월 네. 가까이 돼서 알려진 이유. 뭐 때문에 이제서야 알려졌습니까? 그때 이제 부인이 니코틴을 마시고 쓰러졌는데 네. 바로 사망한 게 아니라 네. 뇌사, 심정지 이 상태로 가면서 그동안 사경을 헤맨 거죠. 네. 8개월 정도. 네. 그래서 부인의 유가족 쪽에서 신고를 안 하고 치료 경과를 보자 이렇게 됐었는데 결국 8개월 만에 부인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가족이 신고를 한 거고 유가족이 의심하는 것은 남편은 둘이 이제 동반 자살하려고 같이 마셨다고 하는데 정말 같이 마신 거 맞느냐? 남편이 부인한테만 먹인 거 아니냐? 이걸 의심을 하는 건데 남편은 나도 같이 마셨지만 토해서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니코틴을 먹었다 토해서 괜찮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얼마 전에 어느 법의학자가 니코틴을 수십 배로 희석해가지고 이쑤시개로 살짝 찍어서 혀에다가 싹 대봤답니다. 이렇게 대보기만 했는데 한 시간 후에 구토가 나오고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고생했다고 하는데 혀에 희석한 액체를 대기만 해도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삼켰다가 아무리 토했다고 하더라도 멀쩡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삼킨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유가족 측에서 부인 유가족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경찰 쪽에서도 수사를 하게 되고 화제가 된 겁니다.